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9월 28일 12시, 저도 12시 정확하게 도전했습니다. 사실은 53분부터 계속해서 연습을 했었는데요. 야, 저는 웬만하면은 그래도 표 한 장이나 두 장은 얻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자마자 3초도 안 됐는데요. 그냥 좌석이 없이 하얗게 돼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티켓 확보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혹 티켓이 없는 분들은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 보러 가니까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30일 함양에서 오후 3시 30분 있는 공연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찬호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9월 11일 유에라 프로젝트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노래가 나왔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노래가 나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GS 편의점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찬원님 행보 궁금하시죠? 그래서 더 팩트의 강일홍 국장님과 새롭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강일홍 국장님, 앞으로 이찬원님 행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나아갈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유, 안녕하세요. 더 팩트의 강일홍 국장님 아니십니까? 네, 아이고, 홍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뭐 많이 바쁘시죠? 네, 저희들이 요새 뭐 준비하는 게 좀 있고 그래서 네. 뭐 간단히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해마다 저희들이 그 더 팩트 어워즈라는 걸 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거가 이제 10월 2일 날 끝나면 조금은 좀 그래도 한숨을 좀 돌릴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요즘에 보니까요. 네. 뭐 워낙 또 우리 또 뭐 가요계도 변동폭이 많고. 또 이제 우리 미스터트롯 탑식스도 이제 9월 11일 이후에 이제 본 소속사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갔죠. 네. 네. 26살의 전통 트로트 가수면서도 정말 만만치 않은 팬덤을 갖고 있는 우리 이찬원 씨가 네네. 네, 9월 11일 그 유에라 프로젝트와 헤어지기 앞두고 이 편의점을 내놨는데 편의점이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그 팬심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네네네. 물론 노래가 우선 노래가 히트하려면 가수 그다음에 노래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좋아하는 팬심이 똘똘 뭉쳐서 네. 그 가수에게 힘을 쏟아주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어쨌든 싱글로 낸 편의점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 편의점이 발표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네. GS25 공식 그렇죠. 무대로 발탁됐어요. 네네네. 아마도 이제 평소에 이찬원 씨 그렇던 그 뭐 진정성 있고 친근한 이미지가 아마 이제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10대부터 50대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역시 그 이 편의점에 대한 그 이미지와 같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네. 이찬원 씨에 대한 그 호감도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네. CF 모델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찬원 씨를 응원하면서 GS25C와 뭐 CU, 뭐 세븐일레븐 모두 붙여서 편의점 광고 네. 모델이 되랬게 그런 영상도 올려놨고 또 작곡가 홍진영 씨가 또 그 같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아, 우리 이찬원 GS25나 CU에서 분명히 CF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팬덤이 없으면 이게 광고가 안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뭐 광고라는 건 아시다시피 기업이 네. 어떤 그 좋은 이미지 호감도를 그 해당 연예인에게 바라는 네. 거죠. 그래서 팬덤이 뭉쳐야 이 CF라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2,000원만의 어떤 그 팬심 어마어마한 팬심이 하나로 뭉쳐서 이런 CF 모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찬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MC도 잘 보다 보니까 TVN의 라켓보이즈의 이제 스포츠 네. 캐스터로도 출연하고. 맞아요. 사실은 뭐 여러 프로그램 고정도 하고 또 TV조선의 내일은 국민 가수 또 마스터로도 활동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의 뭐 간판이었기 때문에 TV조선 국민 가수가 이제부터 방송해요. 네네네. 뭐 이번 주말부터 이제 촬영 오늘도 일단 호텔 거기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이도 맞아요 파라다이스.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촬영을 했고 저도 그 담당 본부장하고 최근에 만나서 차를 한잔 네. 마시면서 이제 국민 가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10월 7일부터 첫 방송이더라고요. 원래는 뭐 6월 7월 이렇게 좀 일찍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네네네 준비가 좀 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렇죠.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실력 있는 아마추어들이 많이 모였다. 다양한 뭐 그래서 기대해도 좋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현장 녹화 스태프 중에 한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네네네네. 녹화를 해보니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기대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요번에도 만만치 않은 시청률이 나올 텐데 또 거기에 이찬원 씨 팬들은 또 거기에 마스터로 출연하는 이찬원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찬원 씨 정도 되면 지난 1년 6개월간 이제는 정말 간판이 됐기 때문에요. 네. 그 아마추어들이 이찬원 씨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이 참여하겠지만 그렇죠. 이찬원 씨 이미지가 이제 충분히 마스터로서 네. 그분들에게 코치를 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할수 있는 입장이 됐고요. 네. 그동안 또 활동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능 프로그램, 아까 얘기했던 라켓 보이즈는 10월 중순이고 네네네네. 국민 가수, 그다음에 뭐 뽕숭아학당도 지금 고정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장민호 씨하고 하고 있는 뭐 갑파더, 네네네. 신가족관계 증명서 갑파더라는 프로인데 이런 프로에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는 독자 활동하면서 이찬원 씨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래 외에도 다양한 재능을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온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국민 가수는 사실은 가요 전반적인 모든 참여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트로트 가수 선배들은 다 빠졌는데, 우리 권인하 씨랑 박선주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찬원이 트로트뿐만 아니라 모든 가수들의 족보를 다 꿰고 있다더라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 마스터로 참여한 게 아닌가 또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마스터라는 이미지는 뭐 미스터 트롯은 미스터 트롯 할때 장윤정 씨가 이제 단골로 마스터를 했지만 사실 오랜 내공을 가진 가수들도 그 네. 마스터를 할수 있죠. 그런데 이찬원 씨가 또 이런 그 국민 가수의 마스터로 고정으로 출연하게 된 거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보여진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그렇죠. 많이 함축돼서 팬들이 시청자들이 그걸 인정을 하는 거지 그냥 뭐 제작자가 방송 관계자가 누구를 안 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신망스럽지 않는 부분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거죠, 그만큼.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또한 가지 27일, 28일이 이제 23일, 24일 10월 달그 이찬원 단독 콘서트가 예매가 시작됐는데 뭐 어떤 찬스님들은 5초 만에 문이 닫혀 버렸다. 또 우리 강일홍 국장님 보니까 넉넉하게 한 30초를 잡으셨더라고요. 왜냐면 또 이제 또 기자분이시니까. 그 얘기 좀 제가 할게요. 오늘 제가 오늘 오후에 네. 이찬원 씨가 이제 10월 23일과 24일 주말 이틀 공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23일 것만 예약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24일 거를 예매를 하는데 네네. 오늘 이제 첫날 분을 예매를 했더니 뭐 5초 말씀하신 대로 뭐 0.5초, 3초 뭐 이렇게 다양해요. 저도 네네네. 네. 팬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제가 소속사하고 인터파크 쪽 확인을 했어요. 기사를 아, 쓰는 직접 또 확인하셔야지 네, 쓰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최종 매진이 되는 시간은 30초 만에 매진됐다 이렇게 얘기를 아,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고르고 또 계산까지 하고 모든 게 마무리되는 시간이 있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팬들은 0.3초 시작하자마자 이게 끝났다고 봤던 분들은 네. 1초 만에 끝났다고 그러지만 네. 실제로 이게 접속이 이렇게 잘안 됐기 때문에 안된 거고요. 네네네네. 끝난 것처럼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아, 그게 정확하네요. 그래서 30초로 기사가 나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은 네. 국장님, 이게 26살에 이제 1년 반 차의 가수가, 네네. 와, 이거 굉장한 거죠? 아, 그럼요. 나훈아 씨도 첫 11년 만에 첫 공연이 네. 3분 만에 매진됐고요. 네네. 2분, 3분 만에. 또그 다음에 오픈됐던 공연은 뭐 5분. 이렇게. 물론 대단한 겁니다. 3분, 네네. 5분 만에 매진되는 거. 그런데 30초 만에 매진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만큼 이찬원 공연에 대한 관심도 얼마나 큰지를. 물론 이번에는 팬 콘서트 형식이에요. 네네네네. 소속사에도 이렇게까지 팬심이 뜨겁게 다가올지 몰랐다.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미래의 별, 지금도 별이지만서도 우리 이찬원 씨에게 우리 강인홍 국장님 어떤 말씀해 주고 싶습니까? 뭐 이찬원 씨는 탑6 중에서도 또 굉장히 활발하고 또 적극적이고 또 말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네네네네. 재밌게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 지금 출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찬원 씨는 공연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네네네.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탑6
공연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중단인데, 그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렇죠. 계약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독 콘서트 중심으로 가는데, 물론 임영웅 씨나 영탁, 뭐, 탑식스 모두가 다 개개인이 다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찬원 콘서트는 앞으로도,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이제 13, 24일이 첫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팬 콘서트 형태지만, 이제 연말, 내년을 이어가면은 이찬원 씨 콘서트는 굉장히 앞으로, 정말 대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정말 기대되는, 멤버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찬원 씨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바쁘신데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 10월 2일 날더 팩트의 뮤직 어워드 잘 행사 치르시고, 저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네, 강윤호 국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찬원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스밍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찬원님 최고인 하루가 되십시오.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스 팬카페 한분한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 팬 여러분 최고, 강윤호 국장님 최고입니다.